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간한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3월 말 대출 잔액은 1,033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7.6% 증가했습니다.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50% 넘게 급증했습니다.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3억 3천만 원으로 비자영업자의 3.7배로 집계됐습니다. 한은은 연체 위험률을 책정한 결과 올해 연말 자영업자 연체 위험률은 3.1%, 취약 차주의 경우 18.5%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